안녕하세요. 에버노트 절대강자 한찬송입니다. 오늘은 에버노트 안에서 스케치 기능과 스케치 기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버노트를 들어가시고요. 가운데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왼쪽에 플러스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사진 찍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문서 스캔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문서 모양을 눌렀다면 이번에는 사진을 찍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러주셔서 카메라 사진 모드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주시고 라이언 인형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이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왼쪽 밑에 A 버튼이 있습니다. A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오른쪽 밑에는 화살 표시가 있는데요. 화살 표시를 사진에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 표시를 누르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A 버튼을 많이 쓰게 됩니다. A 버튼은 여기다 글씨를 넣는 것입니다. 라이언. 자, 이 상태에서 라이언 글씨 밑에 동그란 하늘색 버튼 보이시죠? 그것을 누르시고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더 키울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왼쪽에 분홍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가지 색깔 모양이 나옵니다.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란색 버튼 눌러주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시 A 버튼을 누르면 중간에 화살표 위에 있는 네모박스 눌러주세요. 보시면 동그라미, 선, 뭐 타원형, 네모 이렇게 있는데요. 네모 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살표를 조금 더 위로 올려주시고 좀 줄여주시면 훨씬 더 낫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네모박스를 눌러보겠습니다. 보니까 위에 A 버튼 위에 어떤 볼펜 모양 같은 게 있죠.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우고 싶으면은 왼쪽 위에 맨 위에 보면 실행 취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뒤돌아갈 수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라이언의 윤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맨 위에 있는 모자이크 모양 보이시죠? 모자이크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라이언 얼굴을 모자이크 한번 처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모자이크가 되었네요. 스케치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일단 다 지워볼게요. 맨 위에 땡땡땡 저장 옆에 땡땡땡 보이시죠? 누르시고 주석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사진 위에 작업했던 것들이 다 한 번에 삭제가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사진 안에다가 글씨 넣는 것들은 다른 어플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진 밖에다가 글씨를 넣고 그거 자체가 하나의 사진이 이미지가 되게 하는 것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케치가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진 밖에다가 글씨를 넣어도 그것이 하나의 이미지가 된다라는 걸 좋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누르시고 A 버튼 누른 다음에 라이언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하얀색 밑에 생겼죠? 조금 더 내려볼까요? 이렇게 좀 더 내려보겠습니다. 자, 사진 밖에 라이언이 이렇게 쓰여지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너무 라이언 밑에 하얀색 부분이 너무 크다라고 하시면은 메뉴에 땡땡땡 버튼 눌러주시고 자르기, 그 다음에 글씨 밑에 살짝 균형 맞춰서 이미지 자르기를 눌러주세요. 라이언 위에랑 라이언 아래가 어느 정도 여백이 균형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하나의 이미지가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내 핸드폰에다가 저장하려면 사진을 눌러주시고요. 왼쪽에 화살표 보이시죠? A 왼쪽에 보이는 화살표를 눌러주시고 이미지 저장을 눌러주십니다.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한번 갤러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찍었던 사진이 있고 그 옆에 보니까 라이언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에버노트 안에서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사진 편집을 할 수도 있지만 찍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 핸드폰에 찍혀 있었던 그 사진들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사진에서 추가 많이 할 수 있는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완료. 자, 사진을 누르시고 A 버튼 눌러주시면 아까처럼 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스승 자, 뭐 이렇게 사진 안에다 넣을 수도 있고 사진 밖에다가 넣은 다음에 맨 위에 땡땡땡 자르기, 그 다음에 스승의 주일 위에랑 아래 여백이 비슷할 수 있도록 자르기 하면은 예 됐죠.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요, 뭐 이렇게 동그라미를 누르면 동그라미를
타원형을 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를 해서 제 얼굴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색칠할 때 왼쪽에 보니까 A하고 마름모가 있죠. 이걸 누르면 약간 투명색으로 색칠할 수가 있습니다. 책 위에 형광펜으로 긋듯이 할 때는 요 보드가 좋고요. 이렇게 투명 색깔이니까요. 그 외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면은 다시 요거를 눌러주시면 진하게 되겠죠. 이 두 가지 모드 사용해 주시고요. 위에 보시면 모자이크 밑에 요 표시가 있는데요. 요거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거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또 누르시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A를 누르면은 완벽함 고마워요. 예, 뭐 이렇게 배지 형식으로 달아줄 수가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한테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역시나 이것도 핸드폰에 다시 저장하려면 왼쪽 밑에 화살표 누르시고 이미지 저장 완료를 누르시면 갤러리에 예, 하나 또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은 스케치가 컴퓨터 안에서 그림판과 같은 간단간단하게 사진 편집할 때는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기능을 에버노트 안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스케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완료를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또 플러스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스케치 추가. 자, 그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는 세미나를 듣거나 강연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앞에 칠판에다가 벤다이언 그림을 그린다거나 할 때 따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세모 약간 삐뚤삐뚤하게 그리면은 이렇게 되지만 꼭지점과 꼭지점을 정확하게 동그라미를 맞춰주시면 반듯한 동그라미가 나오고요. 네모도 역시나 정확한 네모가 나오겠죠. 확대할 수도 있고요. 숫자 2 보이시죠? 여기 눌러주시면 두께도 바꿔줄 수 있고 색깔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도형 자동 인식, 지금 이것이 이제 정삼각형, 정사각형, 동그라미도 이렇게 반듯하게 하게 하는 모드인데 그거 말고 다른 모양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꾸 정삼각형, 정사각형이 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다 하시면 이거를 풀어주시면 동그라미를 해도 그게 안 나오겠죠. 왼쪽에는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어줄 수가 있고요. 이것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두께도 바꿔주고 색깔 바꿔줄 수 있고요. 자, 이거는 딱 봐도 지우개 모양이죠?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모두 지우기가 있는데 한꺼번에 지울 때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메뉴에 지우개 위에 이렇게 리턴 모양이 있죠. 그걸 누르면 다시 되돌아가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우개 옆에 이렇게 칼 모양이 있죠. 이걸 눌러주면 잘라내기인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이 부분을 내가 옮기면 옮겨지고 이렇게 옮기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네모랑 동그라미랑 이렇게 같이 하나로 묶어줄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 하셨으면은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맨 오른쪽 위에 또 네모 박스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누르면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세로가 편하시면 세로로 하시고 가로가 편하시면 가로로 하셔서 메모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핸드폰보다는 태블릿 PC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스케치 모드가 굉장히 편리하고 유리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냥 한글로 영어로 타이핑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시거나 또는 어떤 그림으로 강의를 하실 때 그것을 적기에는 이 스케치 모드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 하셨으면 완료를 눌러주세요. 자, 스케치랑 스케치 아이폰 모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 스케치랑 스케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노트에 먼저 들어가시고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제가 항상 여기서 바로 손글씨나 첨부 파일, 뭐 오디오, 알림이 뭐 다 할 수 있지만 저는 텍스트 노트로 먼저 들어가신 다음에 이 상황에서 메뉴에 있는 클립을 눌러서 녹음을 하던 뭐 스캔을 하던 손글씨를 하던 하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 텍스트 노트 안에다가 녹음 파일, 타이핑, 그리고 손글씨 등등 한꺼번에 내가 원하는 이 노트 하나 안에다가 다 넣고자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클립을 눌러주시고요. 밑에 사진 찍기를 눌러주세요. 자, 역시나 이건 스캔 모드가 아니라 오늘은 사진 모드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문서 모양을 다시 한번 눌러서 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고 V 버튼, 아이폰이랑 좀 다르죠? V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아이폰은 한 번만 이 그림을 누르면 바로 스케치 모드가 되는데 이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을 한 3초 정도 오랫동안 눌러 주세요. 그러면 주석이라는 이제 메뉴가 나오는데 주석 메뉴를 들어가셔서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부터는 아이폰이랑 하는 방법이 다
다 똑같기 때문에 더 여기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을 이제 주석하려면 역시나 클립 버튼을 눌러주시고 첨부해서 사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도 역시나 꾹 눌러주시면 3초 동안 눌러주시면 주석 역시나 똑같이 이렇게 화살표 하면 되고 AES 글씨를 넣으면 됐죠. 그러면 이렇게 역시나 바깥에 나가는 것도 똑같고요. 위에서 자르기 해가지고 이만큼 자르는 거 완료. 다 똑같습니다. 완료. 이거는 아이폰이랑 완전 똑같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스케치 모드 플러스에서 이렇게 스케치 갈 수도 있지만 제목 없는 노트, 지금 방금 만든 이 노트 안에 들어가서 여기 밑에다가 스케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노트 편집을 눌러주시고요. 다시 클립을 눌러주시고 밑에 손글씨가 있습니다. 손글씨가 스케치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리면 되고 아이폰이랑 다르게 얘는 삼각형이나 동그라미 네모를 그렸을 때 위에 도형이 나옵니다. 그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역시나 되고요. 위에 누르면 색깔과 두께 나오고요. 여기 왼쪽에 지우개 모양 있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다 한 번에 지워주는 거 똑같죠? 자, 되돌아가기 하면 여기 리턴 표시를 눌러주시고 자, 옆에 이렇게 땡땡땡 모양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이만큼을 내가 이렇게 잘라내서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버노트 안에서 스케치 기능과 스케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는 다 하고 나면 왼쪽 위에 V 버튼을 눌러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